지난주까지 4층에서 함께 예배 드리다가 오늘 본당에서 첫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4층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 가지 추억들을 만들고 또 감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어깨를 부딪히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여서 훨씬 더 좋았다. 또 개척교회 같은 느낌이 들어서 또 자연과 함께 할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수요일 날 음향을 테스트하려고 한번 들어와 보았고 또 어제 청소하면서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수고해 주셨습니다. 처음 들어오신 분들, 좋다. 또 미리 오셔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일부 예배는 한 20분 전에 먼저 나오셔서 제일 먼저 오신 분이 한 20분 전에 오신 것 같아요. 그분이 제일 먼저 본당에 들어오셔서 같이 기도하면서 새 본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면서 출근하다시피 매일 같이 교회 나와서 수고했던 우리 건축위원들, 아직도 마무리해야 될 곳이 더 있어서 애쓰고 계시는데 그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어제 이곳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청소하는 시간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의자를 뒤집고 바닥에 깔려 있는 먼지까지 닦아내려고 수고 많이 하셨고 또두달 동안 우리가 예배드렸던 그 공간 오늘부터 초등부가 들어가서 다시 예배드릴 터인데 거기 앉아서 예배드려야 되니까 그것을 쓸고 닦고 하는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3층 고등부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것 같은데 또 거기도 못내 미안했는지 거기 담당했던 여전도회가 걸레로 손으로 바닥을 다 닦아내셨어요. 대걸레로 닦은 게 아니고 그렇게 하시더니 청소 다 끝나고 위층에서 내려온 팀들 하나가 신발 신고 들어가니까 소리를 내시면서 여기 우리 맨발 신고 들어가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 거길 신발 신고 들어오시냐고 신발 벗으라고 신발 벗고 들어가도 깨끗하게 될 만큼 때깔 만큼 그렇게까지 청소를 하시는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몇 명이나 올까 고민하다가 한 80명 잡고 식당 예약을 했는데 정확히 80명 식사를 하셨습니다. 먼저 가신 분도 있고 또 어떤 여전도에는 어제 또 모임이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나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하면 100여 명이 어제 나오셔서 교회 청소를 하고 같이 준비를 하고 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모습이 천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미 천국의 귀한 모습을 함께 맛보고 또 함께 나누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더니 제자들이 나왔더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작된 이야기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저희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일컬어지는 성경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안에서 특별히 6장 9절부터 나오는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기도문이 원래 명칭은 아니고요. 축약된 말입니다. 이 본문과 똑같은 구절이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본문에 가서 보면 오늘 주신 이 성경,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제자의 요청에 의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오늘 본문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요지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이야기가 있는 곳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곳. 대화가 없는 세대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식당에 가면 흔히 볼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아이들이 뛰어다니거나 소리를 지르고 있으면 엄마들이 쉽게 그 아이를 제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꺼내서 영상을 하나 틀어주면 영상 끝날 때까지 조용하게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것이 좋지 않다라고 발달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많은 엄마들이 거기에 스마트폰을 꺼내 놓습니다. 그렇게 배워서일까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면 아이들은 많이 있는데 다 앉아서 자기 스마트폰에 집중해요. 우리는 애들의 이야기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지요?
여기 종점인 상일동역에 지하철 타기가 무섭게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 꺼내서 자기 목적지까지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어른들, 할아버지까지 다 하시니까 이제는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도 구세대가 된것 같아요. 그런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데,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를 가려면 꼭 읽어야 되는 책이 몇개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당연한 거고요. 삼국지를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희 교회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삼국지를 섭렵을 해요. 한 권짜리 책 말고 한네 권, 다섯 권된 책을 한번 읽는 게 아니고 오독, 육독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럼 완전히 꿰고 있는 거지요. 조조가 싸움을 나갈 때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장비를 가지고 어떤 골목을 지나가고 거기서 무슨 싸움을, 이걸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 끼려면 삼국지를 못해도 세 번, 네 번을 읽어봐야 이야기가 통해요. 삼국지가 끝날 쯤 되어지니까 아이들이 또 다른 책을 읽습니다. 뭘 읽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한 권짜리 말고 전지로 된 것들 읽고 신들의 궤보를 깨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분석을 합니다. 물론 일반 서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찬양들을 하려고 하면 선생님이 한달 전에 악보를 미리 주십니다. 그러면 악보를 학생들이 분석을 해요. 어디서 선생님 이런 이상한 곡을 하나 골라와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냐, 이 곡을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되냐, 이 음은 너무 힘드니까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이건 두리뭉실 넘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좀 드리자, 여기는 연습이 잘안 되는 부분이다, 우리끼리 소리내 보다가 이 소리는 정안 되겠다 하고 선생님께 부탁을 해서 그 부분만 특별히 연습을 합니다. 한 달이 지나면 곡의 암기가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암기하려고 암기한 게 아니라 이미 악보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끼리 연구하다가 악보가 연습이 다 끝나고 중등부 예배, 고등부 예배 드릴 즈음이면 악보는 손에 있지만 아무도 거기 눈을 두지 않고 그렇게 찬양하던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이야기할 게 많았어요. 삼국지 이야기하고 로마 신화 이야기하고 찬양대 악보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의 시간, 그것이 교회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일방적으로 나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요청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주어지던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신들은 한결같이 올림푸스 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재물을 들고 올라와서 거기다 음식을 놓아두면 신들이 먹고 간다 생각하는 그산 꼭대기 말입니다. 길거리에는 높은 동상과 솥대를 세워놓고 그 위에 황제의 흉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황제, 퀴리오스, 주를 바라보면서 황제, 신이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여겼던 사람들. 근데 그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산 위나 솥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과 이야기가 있는 곳, 제자들과 말을 하는 곳, 궁금증에 답을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함께하기를 원하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 산상수훈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는 산 위에서 일방적으로 선포되는 논리나 관념이 아닙니다. 제자들과 나눔이 있고 또 이야기가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그랬고 랍비들도 가르쳐 주었겠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하나님 나라는 오늘 여기 우리 삶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 속에 하나님 나라는 극락이나 혹은 피안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현장 속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제일 첫 부분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부릅니다. 아버지가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는 초월자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두 살, 세 살밖에 아이들에게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다할수 있고 세상에 누구도 우리 아빠를 이겨먹을 수 없고 세상에 우리 아빠처럼 똑똑한 사람 없고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다 들어주고 다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런 아빠, 슈퍼맨 같은 아빠예요. 근데 애들이 20살이 되니까 요즘은 그래요. 아빠도 모르는 게 많네? 아빠도 모르는 게 있네? 아빠 9세대네? 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9세대여도 괜찮고 몰라도 괜찮아요.
전화가 울리면 여습실 뭔가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전화 속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애교냐에 따라서 이게 강도가 다르지요. 간드러지는 목소리면 이건 돈을 요구하는 거고, 예, 뭔가 조금 푹 처진 목소리는 지금 공부하다 힘들어서 위로가 필요한 거고, 예, 첫 마디만 들을 수 있어요. 아빠 하는 그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어요. 아, 얘가 또 뭐 때문에 전화했구나라는 게 아빠 소리 다 들리지요. 그게 아빠예요.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을 향해서 나의 마음을 이미 그 단어 속에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근엄하고 무서운 신비로운 존재 하나님을 호칭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일상 속에 들어와서 나하고 같이 이야기 좀 해주세요. 내 일상 속에 들어와서 나와 같이 나누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는 그 하나님과 만나고 동행하고 일용한 양식을 제공해 주시며 이야기가 존재하는 곳,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존재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하나님과의 소소한 나눔이 있는 일상의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관념 속에, 사상 속에, 논문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가 하나님 나라인가요? 우리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너무 강조되어지면 실수가 하나 생깁니다. 세상을 적대시하게 돼요. 교회는 거룩하고 좋은 곳이에요.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런데 교회 밖의 세상은 타락하고 추하고 죄악된 세상,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상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관심 가진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영토가 어디입니까? 헌법 제3조에 보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가 어디예요? 휴전선이 우리 국경이 아닙니다. 한반도는 어디까지예요? 예, 두만강, 압록강을 잇는 선이 한반도예요. 거기가 대한민국 영토예요. 그럼 휴전선 이북의 땅은 한반도이지만 불법 정권에 의해서 시로 지배당하고 있는 지역일 뿐이에요.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는 압록강, 두만강까지 다 우리 거예요. 동쪽으로는 독도까지, 남쪽으로는 이어도 남당까지. 그게 다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이해하는 폭이 달라지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품는 폭이 달라지는 거예요. 대한민국 영토가 저 압록강까지인데 내 가슴은 반동강 나서 남쪽만 품고 있다면 헌법 3조도 모르는 거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 어디입니까? 교회, 가정, 기도원, 그리고 우리가 품어야 할 저 세상까지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삼아 주셨습니다. 제사장이 품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의인들은 당연하겠지요. 근데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는 제사장 앞에 나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 죄 때문에 탄식하고 울면서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가난해서 비둘기 한 마리 들고 나오고 산비둘기 한 마리 들고 나와서 울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품고 그 비둘기를 받아서 돌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을 향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저기 하나님 알지 못해서 울고 있는 그 땅의 사람들의 죄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요? 죄악이 관영한 땅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처럼 나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곳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는 이곳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밟은 모든 땅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머물러 있는 땅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땅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소금처럼 녹아지고 내가 빛이 되어서 나를 태워서 밝혀야 할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는 요만큼밖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겠지만 그것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가야 될 주님의 땅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예배당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세단장한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듣고 가슴에 담았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죄악이 관영하지만 저것도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땅이기에 나아가 그곳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도원이나 공예배가 드려지는 현장에서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배격해야 될 땅이 아니라 우리가 눈 감아버릴 땅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변화시키고 개혁하고 하나님의 눈과 귀가 떠나지 아니하도록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땅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지금은 그곳이 비록 거짓과 탐욕과 눈물과 아픔이 가득한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곳을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 만들도록 수고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만족함이 가득한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사역에 있어서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교회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교회 나오셨습니까? 이 질문의 답은 세대마다 조금씩 달라요. 한국 교회 초창기에는 말씀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설교가 2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주일 설교를 보통 25분에서 30분 사이로 합니다. 근데 30분 넘어가면 그날 어떻게 시간을 아셨는지 나가면서 인사해요. 목사님 오늘 조금 길었어요. 그래요. 25분보다 1분이라도 줄었으면 나가면서 그래요. 오늘 목사님 너무 빨리 끝나셨어요. 예, 딱 적당한 건 25분에서 30분이에요. 그때는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근데 제가 만약 2시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중간에 나가버릴 거예요. 왜? 이미 1시간 약속하고 어디든가 다른 약속 잡고 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 초대 한국 초기 교회는요 2시간이 설교였어요. 조금 더 하면 3시간 찬송까지 같이 하면 뭐 그냥 더 길게 그래도 그거 뭐라고 안 합니다. 우리는 특별 집회 아니면 그렇게 안 하지요. 근데 이건 초기 교회 모습이에요.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는 또 중심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신년 축복 대성회 기억하시지요? 축복성회, 부흥회. 내일부터 세단장 예배당 기념으로 신년 축복성회 하겠습니다 하면 나오실 분들 빤해요. 머리 하얗신 분들, 청년들 절대로 안 나옵니다. 축복에 관심 없어요. 축복이라는 단어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이 아이들은요 이미 축복된 땅에 태어났거든요. 태어나 보니까 먹을만한 건 이미 준비가 다 끝났어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지나가면서 세모로도 하면서 이미 준비가 다 끝난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매일 할부 인생 살아요. 스마트폰을 1년, 2년마다 바꿔요. 그거 다 할부잖아요. 요금에 포함되어 있어서 할부잖아요. 바꾸고 매일 할부 인생 살면서도 이게 뭔지 몰라요. 그게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7, 8천만 원짜리 스마트폰 잊어버려도 다시 사면 돼요. 왜? 넉넉한 우리 엄마, 아빠가 해줄 거니까. 그렇잖아요. 엄마는 봉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축복이라는 단어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관심이 하나 있다면 성장해요.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싶어요. 축복이 아니라 성장하고 싶어요. 이 회사보다 조금 더 나은 회사,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하고 싶은 성장의 욕구가 있어요. 교회도 똑같아요. 자꾸 성장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단어가 사라지고 축복의 단어가 사라지고 지금은 성장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이것도 사라질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 다음에는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교회는 무엇을 가르칠까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이 돌아가는 그 흐름에 발맞춰 가버립니다. 세상의 흐름에 발을 맞추게 되어 있어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일 필요로 하는 만큼의 음식.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요함과 풍요로움을 구하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가르치신 것은 잘못된 부요함에 대한 욕망, 그건 욕망이지요. 그것을 경계하시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은 다 줄 터이니까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쌓아두면 썩습니다. 만나 아무리 맛있어도 쌓아두면 썩습니다. 만나를 좀 많이 거두었으면 오늘 다리가 불편해서 못 나온 옆집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교회가 돈을 쌓아두면 타락하고 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교회들 보세요. 그 큰 교회들 왜 저렇게 시끄럽습니까? 교회가 돈 쌓아놔서 그래요. 이유 따로 없어요. 돈을 쌓아놓으니까 돈에 욕심 많은 사람들이 모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비자금 사건이 터지고요. 그것 때문에 싸움 나고요. 그거 더 차지하고 싶어서 회의를 열고 그거 분할해 먹자고 하고요. 교회입니까? 교회가 돈을 쌓아두면 망하게 돼 있어요. 왜? 사람은 거기 욕심이 있거든요. 교회는 은행이 아니에요. 은행은 돈을 받아서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불려서 나눠주는 곳이에요. 그건 은행이에요. 그건 은행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은행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를 더 힘껏 세상을 해서 흘려보내는 곳이에요. 나누는 곳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신 것을 감사하라고요. 자금의 50대까지의 세대가 성취와 성공을 위한 세대였다면 청년 세대는 이미 그걸 누리고 있거든요. 그들이 바라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성경대로 살아가면 돼요. 성경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면 돼요. 성경 말씀을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답이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그것을 수여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주시는 것들을 마음껏 더 힘껏 힘에 지나도록 세상을 향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여름에 태풍이 한반도를 조금 지나갔습니다. 깊이 들어오지 않고 제주도만 지나갔는데 제가 제주에 한 3년 살아보니까 또 지금도 뉴스를 보면 태풍 지나가고 제주 난리 났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제주가 어지간히 비폭탄 맞아가지고는 중앙뉴스에 나오질 않습니다. 신기해요. 만약에 경기도나 충청도 이런 데 그 정도 태풍이 지나갔으면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구호 성금 이야기도 나올 거고요. 그런데 제주도가 얻어맞은 것 가지고는 성금 이야기는 그냥 뉴스도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럼 동남아시아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 지나갔는데 보통 예닐곱 개 얻어맞습니다. 가까운 일본도 지금 몇 개 태풍이 지나갔는데 일본하고는 왠지 감정이 우리가 안 좋아가지고 뉴스거리도 아니죠. 오히려 망가진 게 더 그냥 희쭉 웃을 정도의 묘한 국가적인 감정이 있어요. 일본 이야기하면 웃으실 분들이 생길 것 같아서 우리가 돕고 있는 그 베트남 김 선생님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김 선생님이 이제 사역하는 곳이 하노이하고 하장이라고 하는 곳에 사역을 합니다. 하장은 베트남하고 중국 접경지대 있는 산악지대 소수민족 사는 동네예요. 거기서 올라가시는데 두 주 전, 세 주 전에 하장을 가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기도해달라고. 태풍이 이미 한 두어 번 지나간 뒤라 도로가 좋지 않습니다.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대중교통이 아니라 우리 스쿠터 비슷한 오토바이를 타고 한 주 동안, 일주일 동안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마을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쭉 둘러보고 다시 일주일 동안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두 주 좀 넘게 이제 그 메인 사역지를 돌아보고 계속 거기 있을 수는 없어요. 외국인이 거기 상주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어제 내려오셨어요.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스승님 화장 좀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냥 그래요. 비 오면 산은 무너지는 게 당연하고요. 산이 무너졌으니까 어찌 살겠습니까? 힘든 것 당연합니다. 이건 일상입니다. 근데 그 일상이라는 말이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무너졌으면 그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비가 와서 산을 훑어내리고 돌을 다 끊어놨기 때문에 11월부터 시작해서 12월, 1월, 2월, 3월까지 5개월 동안 도로가 끊어진 겨우나기를 해야 된대요. 겨울을 나야 된대요. 산 위에서 겨울을 나야 되니까 뭘 먹고 삽니까?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어요. 미리 그 다람쥐 도토리 모으듯이 음식 먹을 것을 다 산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남아있는 도로를 통해서. 그리고 눈이 오면 길이 끊어져 버리니까 5개월을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 뒤에 올라가서 살았나 죽었나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을을 다시 살피고. 이게 선교사님 일상이고 화장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어떻게, 그럼 그 먹거리는 어떻게 공수합니까? 라고 했더니 한 가정이 한 달에 70만 동이면 산대요. 베트남 단위가 동인데 70만 동. 우리나라 돈으로 한 달에 한 가정이 3만 5천 원 있으면 살아요. 싸지요? 5개월 동안 사는 겁니다. 3만 5천 원 곱하기 5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장 지역에 선교사님이 세워놓은 사역자 수가, 우리로 치면 개척교회 개척 목사들이죠. 그 사람들의 수가 20가정이래요. 근데 올라갈 때마다 늘어난대요. 어떻게 늘어나느냐? 이 겨우나기 하기 직전에 하노이에 있는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이 겨울을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 헌금을 한대요. 하장 지역 사역사들을 돕기 위해서. 그럼 11월 시작하기 전에 선교사님이 다시 한번 그 헌금을 들고 그쪽으로 올라간대요. 올라서 가정마다 70만 동 곱하기 5, 350만 동씩 나눠주는 거예요. 가정 이제 이 겨울 지나게 하라고. 그리고 내려오고 길이 끊겨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 350만 동을 가지고 내가 관리하는, 그 개척 목사님들이 관리하는 가정들이 또 있어요. 자기 하나 살 돈이 3만 5천 원인데 그 3만 5천 원한달 생활비를 가지고 옆 가정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도토리 나눠주는 거죠. 한마디로 도토리 나눠주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3월이 지나고 올라가 보면 사역자가 늘어나 있어요. 그들이 사역자를 또 세운 거예요. 그럼 선교사는 가서 그 새로 세워진 사역자들을 교육시키고 준비시켜서 그 다음 여름과 겨울을 나도록 말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일의 반복이 베트남 산악 지역의 소수민족 선교입니다. 비단 베트남의 이야기일까요?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미얀마나 라오스나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은 이번 태풍이 한결같이 삶의 근거지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남아난 것이 없어요. 적당히 우리 제주도만큼 뭐 하나 부서진 가로수 하나 부러진 정도가 아니라 삶의 기반이 없어져 버린 동네가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곳에서 선교하고 눈물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해서 내게 이만큼의 양식을 주셨다면 그래서 조금 덜어서 이 겨울을 나야 되는 또 다른 더 열악한 빈민들을 향해서 산악인은 소수 종족들을 향해서 나의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만족함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축복성을 해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요. 왜? 배불렀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 별로 이렇게 탐탁치 않아요. 교회들이 성장 때문에 후유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가 건강하면 사람들이 그곳에 눈과 마음을 함께 둡니다. 그 건강한 교회는 무엇입니까? 내 손에 주신 만나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에 주신 그 만나를 덜어서 더 가난한 이웃에게 조금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힘껏 힘에 지나도록 나누어주는 거예요. 내게 주신 달란트를 나 하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최소한 내 일생의 10분의 1 정도는 선교지로 달려가서 내게 주신 그 달란트 가지고 내게 주신 그 재능 가지고 그들의 연약함을,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고통을 치료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만큼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셨고 이 아름다운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주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만족할 뿐만 아니라 나누어 줄때 거기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 단장한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곳에 더 많은 이야기가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즐거운 이야기, 감사한 이야기,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만큼 만드시라고 지난 두 달 동안 땀 흘리면서 여기 오셔서 감사합니다. 건축위원들을 향해서, 수고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어제 걸레 들고 쫓아왔던 그분들을 향해서 격려해주고 칭찬하는 소리들이, 이야기들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먼저 하나님 나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단장한 예배당 참 좋습니다. 환한 분위기, 새집 냄새, 아직도 딱지는 몇 곳 붙어있지만 계속해서 보수하면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그 예배당이 있기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 새 짓고 사십시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말하지 맙시다. 여기가 너무 좋기에 우리가 여기서 나눈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를 들고 산 밑으로 저 세상으로 나아가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것이 썩어가고 있기에 나를 녹이는 소금이 되어지고 그것이 어둡기에 나를 태워서 불이 되어질 수 있는 빛이 되어질 수 있는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새집 냄새 가득합니다. 공사의 흔적도 아직 몇 곳 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름 행복하셨지요? 그 좁은 4층 올라와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시원한 에어컨 쓰며 드리는 예배는 얼마나 더 좋습니까? 앞으로 여기서 일어날 또 다른 일들을 기대하면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를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감사함의 내용들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감사할 줄 모르는 그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넘치는 은혜들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머문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도록 예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고 세상으로 힘껏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 이 땅 가운데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가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이 가득한 나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들고 나아가 승리의 찬송을 부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